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인내할 수 없으니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마저도 계속 거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중립의 의무, 또 성실하게 위원회를 꾸려야 될 그런 책무, 더구나 지금 이런 중차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불신임을 결의해서 오늘 의안과 이것을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이후에 농성에 좀 들어가서 향후 기본적으로는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언론장악방지법의 처리,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선임, 그리고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할 겁니다. 우선 세 분의 말씀 잠깐 듣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지금 참석한 의원님들, 이제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과 몸이 좀 편찮으신 의원님들을 좀 빼고 좀 참석을 하셨는데, 저쪽부터 지금 김성수 의원님, 오세정 의원님, 문미호 의원님, 최혜선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우선 김성수 의원님, 그리고 윤종호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저는 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의 문제점, 부당성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도저히 그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장악방지법은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주장한 것처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아주 극명해서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 심사 소액도 넘기지 못하겠다고 주장을 해오던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 그 규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안건조정위원회를 넘기는 게 온당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 넘겼고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의 그 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이게 여소야대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가 두 명밖에 추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가 3명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6명 중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1교섭단체한테 회의벌을 준 거죠. 그래서 제1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추천을 했고요. 또 국민의당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은 총선 결과에 따른 당연한 여소야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잠시 일당이 됐습니다마는 바른정당과 갈라지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일당의 지위를 놓친 겁니다. 그래놓고 와서는 이제는 자기네가 두 명밖에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을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분명한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신상진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즉각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출신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시켜서 방송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어떤 방송국을 개정하는데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때에 정권 교체기에 제대로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상진 위원장이 그 안건조정위원회조차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기하고 방해하는 것은 엄중하게 이렇게 국민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다음 정권은 야권에서 책임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주도를 해서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아주 공정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임명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권을 잃을 게 분명한 정당에서 이런 국민 쪽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고자 하는 이런 충정어린 그 결정을 그냥 눈을 감고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이 청맹관이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농성을 하거나 동료 정치인의 불신임만을 내는 것 같은 행위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미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조정위원을 선임하자는 그 요구를 한 달 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그 이 신상진 위원장의 그 이 진실에 눈을 감는 행동은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기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찬찬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자의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고영진 의원님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분이 문미옥 의원님, 최혜선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의 오세정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 신상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인데 그 기자회견문을 읽고 나서 저희가 이 신상진 미방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의 이 부분을 저희가 바로 국회 의안과로 저희가 방문해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률적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미옥, 최혜선, 오세정 세 분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무자격, 무책임, 신상진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따른 신상진 위원장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열리지도 못했다. 월성원전 연장을 강행한 정부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고 MBC 사장 선임 절차가 강행되는 등 국민 안전과 언론 자유가 백척간두에 선 상황에서 업무 보고를 거부한 신상진 위원장에게 우선 깊은 분노를 표한다. 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의 비정상적 상임위 운영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미방위에 거듭되는 파행의 중심에는 신상진 위원장이 있었다. 그 사이 야당 위원들의 인내는 길었고 이제 그 한계를 드러냈다. 미방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원 24인의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14인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 신상진 위원장이 사퇴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 일정을 원만히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작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관계법,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상진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하면서 법안 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이 탓에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 유통법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심상진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 또한 심대하게 손상시킨 장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2차례 신상진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 위원장에게는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소수 위원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상임위 정상화 노력을 해태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이유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2017년도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위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대출 간사의 요청만을 수용한 행태는 신상진 위원장이 지금껏 강조해왔던 간사 간 협의 정신이 본인이 속한 정당의 당리 당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미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간사의 결재를 받아 행동하는 하수인인가, 그리고 미방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의 결정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박대출 상임이란 말인가. 우리 야당 미방위원들은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며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조하는 신상진 위원장에 맞서 지난 1월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반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한 달이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미방위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원 선임을 회피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은 이러한 법과 상식에 따른 요구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활동기한 90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위원장의 책임을 명백히 방기한 것이다. 이처럼 신상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는커녕 스스로 국회법을 부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로써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드러난 것이다. 신상진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만큼 우리는 신상진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야당 미방위원들은 오늘부터 신상진 위원장이 물러날 것으로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신상진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양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일동. 예,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한가로 갑니다. 고마워.
자, 이 야당 그리고 무소속 미방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이제 7층 의안가로 가서 신상진 미방위원장 부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는데요. 저희 박정호의 현장 분석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상진 위원장의 부신임 결의안. 오늘 이렇게 7층 의안가에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릴레이 농성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릴레이 농성,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7층 의안가로 저희가 한번 같이 따라가서 제출하는 모습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같이 좀 타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까지 우리 대표님도 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타시죠. 예. 좋습니다. 예. 오마이TV에서 아까 기자회견도 생중계하고요. 아, 지금도 네. 의안가에 제출한 것까지 결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앞으로 이 위원장이 네. 어떤 그 개정의 어떤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소수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시는 모습도. 자, 7층으로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저희가 생중계를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야당 그리고 무소속 미방 위원들이 지금 7층에 올라와서요. 자, 의안가로 들어가서 불신임 결의안, 신상진 미방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와 계시네. 자,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홍근 간사입니다. 네, 우리가 그 미방위원장 신상진 의원의 불신임 결의안을 저희 14명의 의원들의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오늘 좀 제출하러 왔습니다. 네, 같이 우리 의원님들 같이. 접수했으니까 아마 절차대로 나중에 그 아마 이게 이제 운영해서 심사 사항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이제 의안가에 제출하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다시. 릴레이 농성은 지금부터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나요? 지금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본회의장 앞에서요. 예, 본회의장 그 새누리당 앞쪽으로 그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계단 아래인데요. 자유한국당 쪽 자유한국당 쪽으로 앉아서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언론장악 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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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방위 안건조정위원 즉각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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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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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야당 그리고 무소속 미방위원 8명이 이 본회의장 들어가는 그 계단에 앉아서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언론장악방지법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뭐 야당 위원들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통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보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언론장 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계속 방해를 했고 해방을 했고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7층 의안과에 신상진 미방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놨고요. 자, 지금 다른 취재진들도 이 앞에 와서 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미방위 야당 간사죠.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소한 오늘 목요일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까지는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 오전에는 다 같이 농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3인 1조로 이곳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간사의 말만 들으면서 편파적으로 미방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야당 미방위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이 좀 취재진들의 취재가 마무리되면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또 박홍근 간사나 다른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 야당 미방위원들이요. 7층 의안과에 신상진 미방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본회의장 앞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곳에서 자리를 깔고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사실은 이 본회의장 앞 예결위 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신상진 위원장이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마주치는 그런 현장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7명의 야당 그리고 무소속 미방위원들이 앉아서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안건조정위원 즉각 선임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이 피켓을 3개 세워두고 그곳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그 옆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종호 이 무소속 미방 의원, 그 옆에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있고요. 뒷줄에는 김성수, 최명길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취재진들이 좀 남아서 이 현장을 좀 취재 중인데 좀 취재진이 빠지면은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농성하는 현장을 보게 될 텐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세 개의 피켓을 들고 일곱 명의 야당 그리고 무소속 미방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인데요. 계단 바로 앞인데 우선은 목요일까지는 이 농성을 이어나가겠다, 릴레이 농성을 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자, 미방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 미방위에서 좀 격렬한 여야 간의 그런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부신임 결의안도 오늘 의안과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운영위에서 다뤄질 텐데요. 운영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것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안건조정위원 즉각 선임, 신상진 미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미방위원들의 농성. 자, 사실 이 언론장악 방지법,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여당 위주로 이사들이 여당 위주로 선임이 돼 있고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미방위에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해서 이것을 다뤄보겠다는 건데 이게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이제 안건조정위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다루게 된다면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국회 농성 자리를 깔고 앉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아, 지금 다른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앞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있는데요. 일과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농성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야당의 지금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다시 이렇게 농성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야당이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의원들의 수가 많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야당에서 제출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바로 이 계단 위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주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신상진 위원장도 오늘 만약에 나와 있다면 이곳을 볼 텐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팟짱 인터뷰 시간 전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신상진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최선을 자, 박홍근 의원님 잠깐만 말씀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지금 농성하시나고 네. 좀 바쁘시겠지만 안 바빠요. 농성. 뭐 저희 위층에서 자유한국당 의총도 한다고 그러던데 자, 이 언론 장악 방지법 처리 미방 위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서 농성하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법이 왜 중요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왜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잘 해주시죠. 우리 여기 원님들 다 선수가 됐어요 이제는. 아, 그렇죠. 네, 저한테만 물어보지 않고 다른 분들 누구나 다 가능한데. 네. 일단 제가 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7월에 저희가 162명 의원 이름으로 낸 법입니다. 방송법을 포함해서 4개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관계법 또는 언론장악방지법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제 개요는 이런 거죠. 그동안 늘 공영방송, 즉 KBS, MBC, EBS 네. 이 공영방송을 정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왔냐면 소위 사장 임명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달리 얘기하면은 여당의 그 유리한 아주 치우친 그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가 지금 7대4 또 MBC 같은 경우가 예. 6대3 이렇게 현격하게 치우친 그런 여당 유지의 이사를 구성을 합니다. 네. 여기서 사장을 이제 추천하고 추천하는 방식인데 결국은 이제 여당에 또는 대통령에게 정권에 얼만큼 충성했느냐 또는 앞으로 얼만큼 충성할 거냐가 사장 임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법에서 방송에 직접 개입이나 관여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세월호 보도 때 청와대에서 KBS의 직접 보도에 대해서 요구한 것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횡행하는 것은 결국은 KBS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입김 또는 여당의 어떤 그런 입김이 정권의 예, 뭐 작용하니까 네. 결국은 그 사장은 그 회사 내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도본부장을 포함해서 보도국장이며 기자들의 이르기까지 실제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장, 즉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임명됐다고 봐야 될 그 사장이 사내의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보도에 직접적 영향력을
또 간접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끊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이게 우리가 지금도 뭐 야권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당이 될 가능성이 가만히 있으면 있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기회야말로 이제는 네. 방송이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그 시대를 마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한 뭐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 구조를 지금처럼 이렇게 6대 3 또는 7대 4가 아니라 7대 6으로 맞추자. 7대 6. 예, 여당 네. 7, 야당 6.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차이는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 가지고도 완전 균형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집권 세력의 어떤 뭐랄까 좀 이 프리미엄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좀 일부 좀 줄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 7대 6으로 맞췄고요. 대신 그걸 과반으로 사장 추천만큼은 하지 못하게 특별 다수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7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6명으로 구성된 이 이사들 중에서 3분의 2 이 사장의 이 그 임명과 또는 해임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어떤 그런 동의를 구하도록 찬성을 얻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에 그동안 줄 섰거나 뭐 한쪽에 충성했거나 네. 이런 사람들 또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또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추천되기 어렵겠죠. 네. 중립적인 사람 진짜 그 방송사를 공영방송답게 전문적으로 공공성 있게 운영할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게끔 만드는 그 장치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등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을 왜 그냥 반대할까요? 이제 마냥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 그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또 보도하고 이런 전 과정에서 너무나 치우치지 않게끔 저희가 종사자 측하고 사업자 측의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편성 규약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자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이런 장치를 또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만큼 더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죠.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르기까지 아주 적반한장의 논리를 개변을 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야당과 언론 노조에 의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라도 정우택 대표께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고리를 끊어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면은 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야당도 한번 현행법 가지고 사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임명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저 방송국을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뭘까요? 어떤 민주적으로 좀 더 개혁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마저도 일각에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뭐 주어진 어떤 그런 자칫 잘못하면 또 기득권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안 된다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훨씬 더 야권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점에 오히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확고한 장치를 만들자 이 진정성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안건조정위원 그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건가요?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우선은 그 상임위의 법안이 상정돼야 되고 네. 그 상정된 법안이 대체 토론을 거쳐서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이 돼야 다시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법사위를 거쳐서 네. 본회의로 넘어가는 이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기국회 안에서 미방위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을 빼고 소위로 뭐 회부하자 네, 이런 네.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 작년에도 뭐 바로 제가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선 어떤 이견이 있는지를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공전을 겪다가 작년 12월 말에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의 어떤 중재 하에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1월 중순경에 네. 이 방송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연다. 사실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재정법일 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 만드는 법도 아니고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원들이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네. 대신 공청회를 하되 공청회 하는 날 바로 그동안 이 법 4개를 포함해서 미방위에 쌓여있던 109개 법안을 다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리고 1월 달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 109개 법안을 다룬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한 쟁점이 없는 14개 법안에서 제가 법안 소위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후에 여당 간사랑 다시 이제 나머지 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협의를 하는데 네. 1월 달에 어떻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방송법 등을 다룰 수 있냐라고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뭐 대체 토론이 더 필요하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하면서 질질 끌더니 또 약속마저도 이번에 뒤집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난 1월 20일에 전체 회의가 열려서 이제 우리 그 법안 심사 소위로 이 방송법 등이 이제 소위를 일단 해부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법상에 소위로 해부된 법은 안건조정위원 안건조정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조건에 충족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의원 14명의 이름으로 해서 1월 20일 위원장한테 전격적으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국회법상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3분의 1 의원들 이상이 요구를 하면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의원들이 네. 6명으로 구성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 6명은 제1교섭단체, 즉 가장 의원수가 많은 그런 정당에서 네. 과반, 그러니까 네. 절반, 3명. 그러니까 3명을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 김성수 의원님, 네. 이상민 의원님 이렇게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 간사가 네. 추천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명을 추천해야 예. 되는데 국회법상은 3명은 제1교섭단체에서 나머지 3명은 위원장이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사들하고 협의를 예. 이미 한 거죠. 했는데 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간사는 네. 거기에 추천의 의사가 없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머지 교섭단체 예.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소속 네. 위원으로 나머지 3명을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원장은 위원회 무슨 그 뭐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었으므로 네. 추천할 수 없다. 이 입장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총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이 90일입니다. 법에 의해서 벌써 네.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분들은 일단 시간 끌어서 대통령 선거 넘기고 보자. 또는 이 90일이 경과되고 나면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그걸 노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연 작전 쓰고 있고 여기서도 지연 작전을 쓰고 있고 시간 끌기에 예. 이 명수들이 그쪽에 다 모여 계시네요. 여기저기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운영위에서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회법 절차상은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저 운영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물론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국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서 오늘 저희가 의안과에 제출을 했고 네. 그 불신임 결의안을 이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안 상정부터 시작해서 심사 부분을 다루고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본회의로 올라오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신상진 위원장이 뭐 자신이 불신임 결의안 대상이 됐다는 거 알면은 또 감정이 상해서 뭐 아예 뭐 회의도 진행 안 하고 얘기도 안 듣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미 그렇게 해오셨어요. 예, 뭐 더 뭐 갈 데가 없는 건가요? 뭐 망가질 네. 더 나빠질 그런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이나 경고를 했고 네. 지난주는 저희가 하물며 만약에 더 이상 사회를 계속 거부하면 제가 사회권 행사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나타나지 않더니 그 전날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를 취소를 했고 네. 그것도 본인이 늘 간사 간의 협의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간사 간의 협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잡혀 있는 상임위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서 잡힌 날짜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안인 거죠. 원칙인 네.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취소하려면은 다른 야당의 다른 당의 간사들도 그 협의해서 합의를
그러니까 돼야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간사하는 협의를 얘기하고 자기들이 뭔가 약속을 깨고 싶을 때는 그냥 알아서 해버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우리가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그럼 개의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문 걸어 잠그고 어디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2시에 시한을 드렸어요. 오후 2시까지 회의를 개의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불신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그 시간까지 달라 명단을 나머지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계속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촉구하고 촉구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다르게 바뀔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불신임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농성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참 미방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은 뭐 지금 워낙에 탄핵 정국 그리고 촛불 집회 그리고 특검 수사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니까 이런 국회 미방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이 아실 텐데요. 자, 지금 그러면 무소속을 대표해서 윤종호 의원님 말씀을 예.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예.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하여튼 뭐 공영방송이 네. 뭐 권력의 신뢰가 돼선 안 된다 하는 네. 그런 전제하에서 뭐 그간에 얼마나 어떤 많은 그 유수한 정권들이 또 방송을 이용해서 네. 또 자기 위기 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일이 방송법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까지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또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금 투쟁을 지지하리라 생각하고 그 힘으로 반드시 이렇게 방송법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윤종호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자, 윤종호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이게 뭐 야당이 이렇게 와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면 많은 국민들께서 공영방송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언론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또 그 힘으로 이 난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언론장악 방지법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신상진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 물꼬가 터진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한번 터진 물꼬는 막기가 쉽지 않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야당 의원들의 활동, 언론장악 방지법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은 저희가 오전부터 좀 달리고 있는데요. 오전에 국회에서 이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이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된 현장 그리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호 무소속 의원의 발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장윤선의 팟짱 스튜디오로 넘겼다가요. 저는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퇴진운동 쪽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장윤선의 팟장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박정호입니다.